저는 지금 오늘 이 디자인을 만들 겁니다. 일본에서 물큐를 세 벌 보내왔는데요. 이 디자인하고 라운드 이 디자인하고 이 디자인하고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달랍니다. 세 벌을 보내왔는데 오늘은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기장이 너무 길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길게 안 입으니까 무릎선 밑으로만 내려오게끔 하고 어깨도 줄이고 팔통도 줄이고 품도 줄이고 이렇게 허리에 라인을 넣어가지고 당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고 안마인은 거의 손 안 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안마인 단추가 양쪽으로 잠기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보면 이제 철사가 들었는데 완전히 늘렁늘렁합니다. 사가 아직 몇십 년 됐나봐요. 완전히 철사가 사갈 정도로 한 20년 됐다는 얘기죠. 관리가 잘 된 편입니다. 부드럽고 여기다가 두 줄로 넣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게끔 딱 잡으면 이렇게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요. 앞 라인은 그대로 갈 것이고 라인을 보면은 이렇게 잡아도 되고 밑에만 이렇게 잡아줘도 멋있습니다. 밑에만 잡고 위에만 이렇게 작게끔 좀 잡아주고 소매는 안 잡고 그렇게 해도 멋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넣어놓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어깨가 지금 너무 큽니다. 그러면은 어깨가 15, 16이나 되거든요. 이렇게 14, 반 정도 이렇게 들을 겁니다. 이렇게. 뒤품도 보면은, 그죠? 15 정도 되니까, 그것도 13, 14 정도. 앞품도 줄일 거고, 지금 상동이 굉장히 큽니다. 이 상동이. 그래서 상동도 한 2인치, 4인치 줄여야 될 거예요. 양쪽으로. 쭉 잘라낼 거고요. 3통이 너무 큽니다. 정장 소매처럼 여기다가 샤링을 줄 거예요. 샤링을 줘서 라인이 제대로 딱 떨어지게끔 해서 통도 줄이고 기장은 쭉 빼서 이렇게 접어서 입을 수도 있게끔 하고 그냥 내려서 입을 수 있게끔도 하고 먼저 작업해야 될 때는 그러면은 계단에서는 먼저 뜯어야 되겠죠. 우라를 떼어내고, 계단에서 떼어내고, 어깨를 쳐내고, 재단하고, 소매는 나중에 할 거고요. 이렇게 재단하고 나서 어깨를 입고, 그리고 핀탁을 잡을 겁니다. 한 번 꾹 돌아가면서. 따로따로 잡아놓으면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마치 영산업습니다. 주머니는 그대로 살릴 겁니다. 주머니가 있는데 보면은 주머니까지 잡으면 그리고 주머니 밑에서 이 정도에서 하나, 둘, 셋, 네 줄 정도 잡으면 네 줄 정도 잡고 주머니 위로 그리고 하나, 둘, 한 세 줄 정도 잡으면 이 옷은 조금 어딘가 좀 모양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흥흥이 타이트하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민크를 보면은 양면으로 입게 돼 있네요. 이게 주머니 달려가지고 근데 민크를 양면으로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라를 먼저 뜯어내겠습니다. 지형도 잘라야 되니까 우라는 잘라져 나갈 거니까 쭉 밀어버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라는 품을 줄이기 때문에 잘라져 나가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어깨선이 직선으로 갔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직선으로 그려서 일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허리선이 보면은 주머니 위에 이 선이 허리선입니다. 입혀 봤을 때 마네킹 입혀 보면은 한 4인치 정도 위에 제가 지금 이 막기에서 겨드랑이 밑에 재봉선을 이만큼 줄였습니다. 잘라냈습니다. 이 위에도 잘라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 똑같이 잘라냈습니다. 양쪽으로 저쪽도 잘라냈고 이쪽도 잘라냈고 상동 2인치를 줄였어요. 그리고 이 자를 때게
진동이 너무 길어서 이 부분이 너무 길잖아요 지금.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진동이 너무 커서 이것을 선에 잘릴 때 조금 위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좀 줄였습니다. 이렇게 잘랐고요. 어깨도 맞춰서 재단했고요. 잘라냈고요. 암홀도 잘라냈고 이제 돌아가는 대로 살려줬죠. 앞판하고 뒷판하고. 그래서 선명 이렇게 달릴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한 11 정도 나오는 11 반 11 4분의 1 정도 이 정도는 알피안 너무 여기까지 걸어놓으면 이렇게 어깨가 들어지지도 않아요. 어깨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들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지금 에디를 이렇게 이 정도로 사가버렸습니다. 사가서 끊어주고 사가져서 여기서 두 개를 넣습니다. 두 겹을 해서 굉장히 꼬매졌거든요. 한번 끼워 뒤집어서 이제 나중에 급판하고 하면은 에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울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쪽 앞판하고는 지금 연결이 안 됐잖아요. 뒷판하고만 했지. 뒷판하고만 이렇게 꾸며놨거든요. 근데 앞판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놓지가 않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이제 그냥 여기서 할 때는 그냥 바늘을 안쪽에서 끼우면 돼요. 안쪽에서 바늘을 안쪽에서 끼워서 그 자리에다 이렇게 넣고 밑에가 약간 물리겠구만 딱 해서 쭉 연결만 해줍니다. 털이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이제 빗질을 딱 해놓으면 깨끗하거든요. 세팅 줘서 같이 묶어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쪽에는 이걸 다시 꾸며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마무리 해놓고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여기를 박아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박겠습니다. 여기를 한 번 더 박아줘야 되겠습니다. 벌어지니까요.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이렇게 생겼죠. 이거 여기도 이렇게 표시하고 똑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이거를 한번 미싱으로 이렇게 박아줬습니다. 아까는 벌어졌었잖아요. 벌어진 게 없잖아요, 지금요. 벌어진 게. 오래돼서 벌어졌는데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를 뜨고, 여기를 먼저 뜨고, 에디 넥라인을 여기다 먼저 떠주고, 여기를 같이 떠주겠습니다. 목은 다 떠줬고 여기는 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뒤에 앞판하고 뒷판하고 앞판하고 같이 물려 있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한번 꾸며놔서 이 벌어진 데가 이렇게 아까 많이 벌어졌었는데 여기 이제 박았으니까 없어졌고 이걸 좀 더 박을 걸 그랬나 봐요. 괜찮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먼저 박아가지고 힐탁을 표시를 해가지고 쭉 박겠습니다. 박으려면은 여기도 앞에까지 따야 되겠죠. 단추도 따내고 지금 허리선이 2선이 있으니까 2선에서 이렇게 하나 여기다 넣고 이쪽에 그
셋, 네 줄 넣어주고, 네 줄 넣어주고, 왼쪽, 여기는, 하나, 둘, 세 줄만 넣어주고, 밑에 네 줄, 위에 세 줄. 그럼 여기 따야 되겠죠, 그리고. 기량도 줄여야 되니까, 일단은. 반대편을 해야 되겠죠? 반대편도 뜯었고요. 기장을 잘라내릴 건데, 이제, 어쩔지 모르니까. 이건 놔둬야 또 다시 그대로 붙여야 되니까. 걸리적거리니까 떼어내겠습니다. 그러면 피탁을 잡기 전에 이걸 먼저 박아야 되겠죠, 여기를. 쭉. 여기는 봉조기로 박겠습니다, 봉조기. 이게 지금 원단이 안 나갈 것도 같은데. 봉조기로 갖기 전에 테이프를 쳐주겠습니다. 테이프를 먼저 싹 쳐주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여기는 테이프를 쳐줘야 됩니다. 이게 온라인이 오래됐기 때문에 가죽이 이 바늘이 지나가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테이프를 아몰 테이프라고 그래요. 여기는 안 늘어나고, 안 늘어나죠. 여기는 늘어납니다. 바이어스, 정바이어스로 되어 있습니다. 끝만 물리면서 이제 지나갑니다. 하면서 털을 이렇게 집어 넣어야 돼. 요즘은 나중에 일하기 훨씬 좋습니다. 맨 끝으로. 그래 나중에 박았을 때 털이 가지런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봉조기로도 안 박아도 미싱으로만 박아도 됩니다. 그러면 가지런하게 털이 박았는지 안 막았는지 모르게. 엄마 소질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테이프가, 여기 접착심지가 있어요. 아이롱이 좀 붙거든요. 그걸 안쪽으로 가게. 바깥쪽으로 가면 안 되죠. 이때는. 밑에는 신경을 줬어도 이쪽에 가면 신경을 다 했잖아요. 어깨가 붕 떴으면은 제가 여기를 박아줬을 텐데 어깨가 붕 뜨지는 않더라고요. 제대랑이 되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쭉 한 바퀴 돌아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 와킹을 받기 전에 오라를 먼저 정리해줘야 되겠죠. 이걸 정리 먼저 해주고. 약간 크게 잘라야 됩니다, 뭐. 원품보다 약간 커야 됩니다, 우라가.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겠죠? 소매는 나중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뒷판.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서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끝하고 끝을 봐야죠. 끝을. 끝에. 여기를 이렇게 맞춰야겠죠? 조금 있다가 한 번에 지나가 볼 겁니다. 같이 똑같이 미싱으로 지나가 볼게요. 한 중앙이죠? 중앙에 털이 딱 적혀졌으니까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중앙에 털을 집어넣고 이렇게 여기도 중앙에 어쩌면 공적으로 박은 것보다 더 이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공중에 한번 풀리기 시험 쫙 풀려보잖아요. 그렇지? 그 양쪽에 테이프가 쳐져 있기 때문에 밀리지는 않습니다. 봐보십시오. 밀리기는 없어요. 가볍나? 이렇게요. 맨 끝으로 박을 거예요. 이거는. 박았던 바로 옆에 노르바 하나로 딱 집어넣고 뒤에서 약간 당겨줘도 이렇게 한 번에 쭉 박아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도 되죠. 이렇게 털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안 박힌 데가 있나 봐야 되겠죠? 겉에를 한 번 더 박아야 됩니다. 만약에 경우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빼줘야 되겠죠? 빼주고 한번 봐볼까요? 얼마나 잘 박혔는지. 누르진 않는지, 밀리진 않았는지. 박은 자국 여기도 여기죠? 근데 박은 작업인데 그러면 거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손질만 싹 하면 싹 나오면 돼요. 그대로 손질하면 깨끗합니다. 손질 안 돼서 그러는데 한번 이 라인만 싹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심지도 붓고, 페이트도 붓고, 찌글찌글한 데가 없어졌잖아, 많이. 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거. 핀탑을 잡아야 되겠죠. 가운데는 먼저 긋겠습니다. 가운데는 살은 주머니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한 줄 되겠죠. 한 줄, 두 줄, 세 줄만 잡아줄게요. 세 줄. 딱 맞춰서 이렇게 주머니 끝나는 부분이죠. 주머니가 너무 딱 붙으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머니 끝나는 부분에서 1인치가 2인치 뭐 하나 둘 셋 정도 2인치가 떨어지는 거였어요. 2인치 예상이 맞죠? 한번 재봐야죠.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양쪽이 혹시라도 잡았을 때 양쪽이 똑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똑같죠? 오케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떨어지는 양도 밑에 치도 마찬가지죠. 지난해 41인데 지금 6인치가 없어지면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1, 2, 3, 4, 5, 6 3개 거의 기장은 위로 다 올라가 버렸는데 이제 기장은 나중에 하고 주머니 끝나는 데서 2인치를 내려가지고 4인치 정도, 4인치. 4인치. 8인치. 4인치, 8인치. 기장이 거의 잘라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위로 다 올라갑니다. 기장이 이 정도는 있어야 이 정도 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맞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몇 인치입니까? 넣기죠. 94분의 3. 94분의 3.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4인치, 8인치, 12인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박으면서 딱 박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몇 인치 떨어졌죠? 94분의 3. 그리고 94분의 3.
그대로만 그어주면 되겠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기가서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죠. 엄마의 길이 이렇게 잘 맞습니다. 위에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넘어간 쪽으로 그냥 넘겨주면 돼요. 앞에가 밑단이 줄일 건데, 무릎 밑선까지 내려오면은 6인치 정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간격하고 같이 있으면 좀 깝깝해 보이잖아요.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여기까지 6인치를 주고, 시접에 1인치 반을 빼면은, 1인치 반 빼면 한 5인치 정도. 잘라내는 건 5인치만 자르는 거예요. 기장을 지금 잘라내는 거거든요. 일단 떼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 바꿔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좀 후리하라 이렇게 퍼져 있는 놈을 여기서 위에다 놓고 박아주면 당겨지잖아요 밑으로. 나중에 이제 두꺼운 실만 쭉 뜯어버리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안에서 떼야 되니까 이런 걸 한번 해주고 이것도 묶어줘야 되겠죠? 아유, 뜨거우면 안 됩니다. 약간만 여기 있어야 돼요. 우라 재단해서 소매에 달고 우라만 박으면 되겠죠? 그래서 소매부터 하면은 소매가 지금 아무리 얼마나 가냐면은 11, 4분의 1이면 11, 4분의 1, 21, 반, 22 정도에도 되겠네요. 22 반. 소매가. 약간 크면은 거대해 보면 되니까요. 지금 11 반인데 이거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파카링이 굴 거니까 이거를 벌려야 재단을 하겠죠. 약간 나팔로 갈 겁니다. 벌어집니까? 네, 됐습니다. 이게 앞판이잖아요, 앞판. 3등분 한번 해. 대각이니까 시접 주고 잘라내는 선이 있으니까 여기도 완성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역시 잘라서 나가면 되겠지. 이쪽은 안쪽에는 가위로 잘라도 상관없어요. 여기 뒷판입니다. 뒷판.
앞으로 약간 움직여야 될 거예요. 아, 이런 스팀 주면 절대 안 된대. 소매 밑에는 그대로 갈 거니까요. 시접만 쳐주면 됩니다. 반 맞춰서 기장은 밑으로 뺄 거고요. 통에 아까 보니까 7인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나팔식으로 손에 달고 어깨 받고 그냥 자르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샤넬을 줘야 되는데, 일반에서. 최대한 몇 시 먼저 벨려줍니다. 손에가 이쁘게 떨어집니다. 소매를 한번 입혀봐야죠. 대봐야죠. 소매가 반듯하게 떨어지나 어쩌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춰봤을 때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여기하고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선 안 보이거든요. 지금 잘 떨어졌습니다. 이 옷은 어제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쇠가 들어있어서 고정이 안 됐는데 쇠를 넣어서 고정이 되겠고 언제든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추울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러겠죠? 그리고 품을 줄이고요. 어깨 줄이고 소매장 줄이고 기장 줄이고 핀탁을 넣었습니다. 네 줄 한 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밑에만 놓으면 허전할 것 같아서 위에 허리산에다 좀 넣습니다. 그리고 허리산에 하나만 넣으면 그럴 것 같아서 허리산에다 양쪽에 두 개를 넣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넣습니다. 당기면 허리가 위쪽이 당겨질 수도 있고 아래쪽이 당겨질 수도 있고 지금 정장 상체처럼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그랑 소매가 아니라 허리산을 넣어서 주름을 자기의 몸에 맞게끔 해서 있게끔 이렇게 넣어서 했습니다. 저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옷은 66 사이즈도 입을 수 있고 55도 입을 수 있고 배가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다양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날씬하게 입고 싶다는 건 당겨서 입고 배가 나와서 여기가 보동 나오면은 좀 풀어주고 그러면 안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봄조기를 안 하고 미싱으로만 다 했습니다. 미싱으로만 했는데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어렵게 봄조기를 해도 되는데 미싱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미싱으로만 해본 겁니다.